여기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건물인데요. 현재 지금 공실이 몇 개 있어서 원래는 여기가 좀 지상층이고 500에 40에 관리비 따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지금은 공실이 좀 있어서 500에 35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.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공실이 많이 줄어들면 공실이 뭐 하나 있으면 다시 500에 40으로 받으시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500에 35에 관리비 6만원일 거예요. 6만원. 여기 벽에서 저 벽까지가 2m 60이고요. 요 분리된 공간에서 저 벽까지가 2m 90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가로 세로가 거의 뭐 3m 가까이가 된다면 아주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500에 45 정도 돼야 이제 그만한 넓이를 찾을 수 있고요. 2m 60에 2m 90 요 분리된 공간은 따로 있고 이 정도에 500에 40이면 강력 추천하진 않지만 500에 35면 아주 괜찮습니다. 위치는 제가 지도로 표시할게요. 그냥 뭐 몇 미터 몇 미터 이거 항상 네이버 지도 보고 제가 왔었는데 그냥 캡처해서 편집할 때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게 보시는 분들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. 옵션은 전자레인지까지 다 있고요. 지금 화장실에 창문이 여기는 있네요. 그러니까 있는 호수 있고 없는 호수 있어요. 건너편 호수에 제가 문을 열어놓은 거는 저기는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사라서 온 김에 영상을 찍습니다. 요거 옵션은 보시다시피 세탁기, 인덕션, 그리고 에어컨, 전자레인지, 냉장고, 여기 책상. 요거는 이 책상도 분리가 돼서 아마 빼달라고 하면은 빼주실 것도 같습니다.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. 그래서 500에 35로 요 정도 넓이면 아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500에 35로 반지하면 이런 거는 이제 흔합니다. 반지하가 500에 35의 관리비 따르면 요 정도는 뭐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지상층으로는 500에 40부터는 그래도 좀 많은데 35는 있어도 상태가 별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아무튼 뭐 넓게 나온 게 뭐가 중요합니까? 제가 치수를 제가 쟀으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